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값이 20% 넘게 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이런 흐름이 꺾이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는 완연한 하락세다. 민간 전문가들은 올해도 소폭 오를 거다 의견이 다른데요. 한상우 기자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인천입니다. 송도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년도 안 돼 9억 6천만 원에서 14억 7천만 원으로 뛰는 등 전체적으로 40%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이런 흐름이 급격히 꺾였습니다. 정부의 예의가 처음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거의 매수 문의 자체가 끊겼다고 봐야 할까. 매수하겠다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새 학기에 맞춰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지만 이마저도 실종됐습니다. 지금 매매도 안 되지만 전세도 안 나와요. 여기까지 보면 하락세가 완연하다는 정부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전국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닙니다. 재건축 호재에 이른바 학군 수요까지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는 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 2월에 들어갈 사람은 계약 다 끝났어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던 게 이제 15억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즉시 거래가 되고. 서울 강남 일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고쳐 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전문가들은 이런 양극화가 올해 더 심해질 걸로 봤습니다. 비강남권 중저가 시장, 뭐 지방에 공급 많은데 이런 데들은 떨어지고 고가 시장은 계속 좀 뭐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양극화된 상황일 거고. 3월 대선 결과도 시장의 큰 변수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인데요.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한다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4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조치까지 이어지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